우리 애터미에서 돈을 버는 것은 분명하게 그 출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이익금 수당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출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업자분들, 우리 애터미에서 파는 제품이 일반 유통,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보다도 비싸지가 않습니다. 저희 제품만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더 싸게 파는 루트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격을 내리든지 아니면은 그 제품 자체를 우리가 팔지 않고 거기 가서 사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보다도 더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더싼 제품이 있다. 저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사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되는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당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유통회사들이 광고를 하거나 또 이런 매장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는 절감을 해서 수당으로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그 출처가 있는 돈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10% 정도 남기고 있으니까 아주 뭐 잘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이익을 남기는 것이 뭐 어디서 가져온 돈이냐? 예를 들면은 소비자한테 비싸게 받아가지고 소비자를 뜯어먹는 거냐? 또 우리 납품 업체한테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적게 주고 그걸 챙긴 거냐? 직원들에게 월급을 적게 주고 그걸 챙긴 거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하게 떳떳하게 애터미라는 회사는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는 돈이 떳떳하고 당당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하면은 그런 길은 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애터미 돈 안 된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애터미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10년 만에 1조, 10년 만에 1조, 그 얘기가 입에 익을 때쯤 됐는데 올해는 지금 2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3년이면은 매출이 두 배로 이렇게 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당은 거기에서 35% 지급이 됩니다. 매출이 안 뜨는 회사가 수당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돈 빨리 된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볼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그런데 애터미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비교 분석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쫙 이렇게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막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중간에 그만둬요. 예,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현명한 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무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아는데 사실은 많은 문제점도 아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알다 보니까 그 문제점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제가 그분 강의를 몇 달 전부터 쭉 이렇게 들었었어요. 듣다가 끝까지 하겠나. 눈이 밝아가지고 문제점을 너무 많이 보네. 결국은 요 자기 문제에 자기가 넘어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있으니까 어디 다른 회사로 갑니다. 사실은 뭐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분야에서든 그렇게 만만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특히 우리 초창기 멤버들처럼 다른 대책이 없어. 모든 길이 다 막혔어.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 누구 이름 같네. 네, 한 길밖에 없어가지고
뭐 다른 걸 볼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매진해갖고 죽고 살고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잘 분석을 해가지고 막 문제를 많이 찾아내는 사람들. 여러분 동굴에서 캄캄한 동굴에서 빠져나올 때요. 동굴 벽을 보면은요 사방이 다 어둠이에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돼요. 오로지 저 멀리 보이는 동굴 입구에 조그만한 불빛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그 불빛만 보고 가야 어둠의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 빛의 비율이 이 어둠의 비율에 비해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어둠의 동굴에서 빠져나갈 확률은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떡하자고? 그러니까 그 어둠의 동굴에 갇혀가지고 차갑고 그 가난 속에서 그냥 갇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요 그 길이 넓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길이 좁아요. 그런데 그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자, 공무원만 하던 사람이 의사 하던 사람이 화장품 들고 해모임 들고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 그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주부가 나와서 그거 하는 거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쉽기는 쉬운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해지기까지 몸살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다단계 아직까지도 지금 애터미가 나온 이래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다단계 회사에다가 시스템 CCM 인증 주잖아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해 주잖아요.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CEO 저 뽑아주더라고요. 공인인증기관에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지만 다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도 댓글 보면은요. 다단계 다단계 썩어 빠질 다단계 그렇지만 우리라도 똑바로 해서 그런 과거를 씻어내고 정말 존경받고 빛나는 산업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후 대책이 안 서잖아요. 얼마 전에도 친구 몇 명하고 같이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들. 잘 나갔던 친구들이에요. 뭐 스카이 나오고 회계사 세무사 합격해가지고 쟁쟁하게 나가던 친구예요. 또 삼성의 상무까지 했던 삼성전자의 쟁쟁한 그런 친구들을 만났지만은 노후 대책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걱정을 안 하는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매우 노후를 걱정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스카이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안 했던 그 이하의 사람들은 노후 대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아마 답답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애터미를 전하는 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회원 하나 더 늘려가지고 뭐 수당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애터미 매출 조금 더 띄워보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만나는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어요. 괜찮은 소득이에요. 물어봐요.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거 어때? 쉽냐 어렵냐 그랬더니 어렵대요. 10년을 하면은 1억을 저축하고 30년 하면은 3억을 저축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 조그만 아파트 하나도 사기 어렵고 그리고 20년, 30년 후에는 소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본인도 깝깝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법 자부심을 갖는 직종에 있어요. 여자분이 한 달에 연봉 6천이죠. 한 달에 500만 원씩을 꼬박꼬박 벌면은 현재로서는 지금 괜찮은데 미래를 생각해 보면 좀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될 생각을 해라. 부자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부자 될 생각을 안 한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버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면서 이제 쭉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해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작년에는 뭐 2조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이제 매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우리가 2조가 넘어가는 그런 매출을 갖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다이렉트 셀링 업계에서 뭐 아메이, 허벌라이프, 누스킨 뭐 3대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예. 2조 4천억, 5천억 정도가 되면은 누스킨하고 비슷한 매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직접 판매 업체 중에서 코웨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국 1위예요, 지금. 거기가 이제 2조 4, 5천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직접 판매 업계, 방문 판매 다단계 모든 걸 합해서 이제 애토미가 1위 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3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회사에 우리가 이제 포함이 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한 두 배 정도에서 2조 8천, 뭐 4조 8천억, 뭐 5조 정도 되면은 이제 집안업계 2위를 하고 있는 허벌라이프하고 이제 타이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우리 글로벌로 전 세계에서 직접 판매 산업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이제 쌍두마차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장 추세로 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날.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년 만에 1조 얘기 아직 침도 마르기 전에 2조를 훌쩍 넘어서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조가 왔는데 2년 만에 그냥 바로 2조를 가버리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다시 또 두 배로 매출이 늘어나서 4조, 5조가 되는 그날도 그렇게 멀지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애터미는 선도 기업으로서 군대에서 이렇게 줄 설 때 기존 하는 그 사람이 잘 서줘야 되거든요. 그 삐딱하게 서면은 다 줄이 삐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다이렉트 셀링 업계에 어떤 선도 기업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열심히 따라가는 기업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앞서가는 우리의 발자국이 역사가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업체들에게는 이정표가 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